대부분일 거예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Hi to everybody. Just final season, so since here it's really good. We took 6 points, so we are very happy. I think. And it's really nice to see all the fans staying every game. Keep cheering.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그대로. 시즌 초반에는 되게 조용하고요. 일단 승점 6점을 따서 되게 기분 좋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팬들 여러분이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훈련할 수 없네. 자, 오늘 또 발표할 선수의 좀 기록을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양팀 통틀어서 제일 가장 많은 득점자 27점을 올렸고, 그리고 공격 포인트 24점, 브로키 2득점, 그리고 서포 에이스의 합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스파렌 선수에게 묻고 싶어요. 가스파렌 선수가 서브가 워낙에 강한 선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자신의 서브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아, 굉장히 나가봤는데 뭐 이래요. I hope more than today in the first game because I cannot find my serve. But I think in time will come, so I will need just wait. 점수를 못 줄 것 같다고 그러고요. 첫 번째 게임보다는 오늘 서버 좀 더 잘 들어가서 좋았다고 하고요. 앞으로 좀 더 강한 서버를 구사할 테니까 잘 받으세요. 가스파리니 선수에게 정말 궁금한 거 있습니다. 혹시 계세요? 아, 가스파리니 선수한테 진짜 궁금하다. 아, 한국말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영어로 안 하셔도 되니까 진짜 궁금하다. 안 계세요? 네. 아, 저쪽에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플레이어를 뽑혀서 방송 인터뷰가 준비됐습니다. 물론 저희가